네,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예보되는 태풍 힌남노는 내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3년 악몽 같은 피해를 입혔던 태풍 매미보다 강력할 것이란 예상에 긴장감이 높은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기영 기자, 비바람이 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까? 네, 저는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곳엔 오늘 약한 비만 내렸었는데 오후 6시를 넘어서면서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차 거세집니다. 삼천포항에는 주말부터 수백 척의 배들이 미리 피항해 있는데요. 이곳뿐 아니라 경남 주요 항포구에 13,000여 척의 선박이 대피해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는 지금 제주도 남쪽 약 90km 해상에서 매우 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6시쯤 통영 쪽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간 초속 60m가 넘는 강한 바람에 지리산과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4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03년 큰 피해를 준 태풍 매미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예보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에는 현재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든 여객선 운항은 중단됐습니다. 또 주요 교량도 통제되는데요. 남해대교가 오후 1시부터 전면 통제됐고 거가대교와 거제대교, 노량대교 등은 내일 새벽 0시부터 전면 통제됩니다. 주민 대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동군 700여 명, 남해군 약 600여 명 등 저지대와 산사태, 댐 피해 우려 지역 주민 2,600여 명이 마을에 간 등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내일 경남 전역의 학교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대체됩니다. 유치원은 하루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이미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특히 내일 새벽과 오전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삼천포항에서 KNN 정경입니다.